박광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집무실 방광호 옮기겠다 공약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무산이 됐네요. 네, 지난 4일인데요. 네. 청와대가 방광호 대통령 집무실 구성을 공약한 사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주 발표인데 여전히 논란이 되는데요. 이용준 방광호 대통령실의 자문위원은 집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방광호 청사를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과 국무관, 편의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부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실상 이행 불가의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행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죠? 네,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사업 방문을 안기적으로 공사를 하고 광장 사업이 2021년 5월을 마감합니다. 임기가 뭐 거의 끝날 때는 그렇죠. 1년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 내 집무실 우선 통과인데 광화문 쪽이 때 생각납니까? 광화문 정부조합청사에 집무실 마련하고 출퇴근하는 국민들하고 뭐 인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소통을 강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닐 것 같죠. 당시에는 조금 의심을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아주 큰 화제였습니다. 네. 당선 직후에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대통령의 집무를 봐서 이것도 화제였고요. 그렇죠. 청와대 앞길을 지을 진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였고요. 공간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광화문에 뭐 피크픽도 많고 위험하니까 정부종합청사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집권 중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위기감,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소통 정부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대표적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게 좀 안타깝고 실질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너무 상징적으로 가져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잘 소통하는 소통의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야간을 지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네요. 자유한국당 대통령이 친구에게만 들렸어요. 국민과 국민은 무소속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 국민과 국민의 기관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대선 공약을 놓치게 됐으면 대통령이 국민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구중궁궐 국내 장막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했었죠.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만든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이제 기자회견문 발표까지 포함해서 총 100분. 그래서 그야말로 각본 없는 100분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해서 지금 좀 읽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청와대 비기 참모진 인사가 발표되었나요? 네, 그리고 내일 인사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김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수석, 유명찬 김석훈 수석 등 수석부의장 참모진 3명이 교체 대상이고요. 임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래서 11일 기자회견에 새 기자회견을 시도한다는 것까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확인됐는데요. 아직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독감으로 인한 우열적으로 지금 국감마다 된 거였는데요. 지난해 8월 17일이었고 그 전날에도 안상에서도 참석이 어렵다. 무참을 충성이 좋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 자서전을 보내주신 거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전 법정에 선 이후 또다시 형사 법정에 소환된 게 바로
2017년이죠. 4월에 출간했던 전두환 회고 때문이었습니다. 책에는 5.18에 대한 왜곡과 탈색 발표인데요.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한미 상호 단체 국민을 수용해서 문제를 받았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고요. 네. 또 전 전 대통령 부부가 5.18의 학살자로 불리는 게 억울하다면서 이제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선부가 69권 무려 그만큼 나뉘는 것에 대해서 5.18에 대한 왜곡 및 비하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전 대통령 측이 네, 여론조사 기간 2년 이상 딱 시작했습니다.